미국 하늘에 달덩이 같은 풍선이 등장했습니다. 길이도 60m에 달해 아주 거대합니다. 미국은 지난 4일 이 풍선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으로 판단된다면서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이나 드론처럼 최첨단 관측 장비가 많고 많은데 왜 정찰용으로 풍선을 썼을까요? 사실 기상 분야에서 풍선을 쓰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전 세계 기상청은 매일 기상 관측용 풍선을 띄웁니다. 우리나라도 이곳 강릉을 포함한 7개 관측 지점에서 하루 4번씩 총 28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풍선 아래 달린 관측 장비가 하늘의 상태를 측정하고 우리가 매일 보는 날씨 예보에 활용하는 겁니다. 약 35km 상공까지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관측합니다. 날씨 관측용으로는 효과가 크겠지만 왜 정찰용으로 풍선을 썼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싸고, 높이 날고,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높이 난다는 겁니다. 통상 여객기가 다니는 고도가 12km고 전투기의 한계가 20km인데 풍선은 48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투기가 올라가기 어려운 높이라 요격 미사일까지 동원됐고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치러진 공중 요격으로 기록됐습니다. 요격도 생각보다 어려운데 1998년 캐나다에서는 관측용 풍선이 전투기 총알을 1000발 넘게 맞고도 하늘에 계속 떠 있었습니다. 풍선에 테이프를 붙이고 바늘로 찌르면 잘 안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 당장 추락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적들의 공군기지 위에 띄워놓으면 전투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위성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통상 정찰용 위성은 500에서 600km 고도를 떠다니기 때문에 지면과의 거리가 멉니다. 반면 풍선은 20km 정도 고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선은 뜨고 난 후엔 계속 올라가다 결국 높은 상공에선 터지죠. 그런데 정찰 풍선은 어떻게 고도를 유지할까요? 풍선은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헬륨이나 수소처럼 가벼운 기체가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는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내뱉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주변 공기는 헬륨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풍선이 무거워져서 가라앉고요. 공기를 내뱉게 되면 헬륨만 남아서 떠오릅니다. 이렇게 부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뜨는 힘도 엄청 강해서 3톤의 관측 장비를 싣는 게 가능합니다. 오래 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통상 드론이나 항공기, 헬리콥터는 연료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길어야 하루 정도 떠 있을 수 있지만 풍선은 연료 소모가 거의 없어서 45일까지도 떠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정찰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가격도 위성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가 탑재된 장비를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783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람이 풍선을 타고 비행에 성공한 이후 과학계는 지금까지 남극 탐사나 기상 관측, 지진 탐지 같은 분야에 풍선을 활용해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을 탐사할 때 행성 열기구, 즉 풍선을 이용해서 관측할 방법까지 연구 중입니다. 낡은 기술처럼 보이지만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풍선 함부로 띄우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